네, MVP 인터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리를 가져간 지시무사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성우 선수부터, 이제 슬슬 아시겠죠? 누가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면 MVP인지. 아, 심성우 선수부터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부산이 어쨌든 현재 2승을 가져가면서 가장 높은 포인트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암살은 첫 상대고요. 암살을 상대해보니까 좀 느낌이 어떤가요? 이번 대회에서. 아, 이게 저희 팀이 피해랑 가기 전에 한 네. 명을 잡아서 유리하게 이끄는 스타일인데 네. 이 암살자가 시간을 끊는 게 능해가지고 엄청 은신하잖아요. 네, 암살자 상대로 좀 저희 팀이 약한 것 같습니다. 아, 암살자를 상대로 좀 약하다라는. 네, 이게 한번 첫 경기에도 나왔잖아요. 네. 암살자 상대로 한번 휘둘리기 시작하니까 그대로 게임이 말리더라고요. 네, 약간 노래방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면 황금성 선수 간단하게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암살자에 약하다라는 심성호 선수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 본인도 동의하시는 부분인가요? 아, 근데 약하지만 충분히 태그에 안 좋기 때문에 예. 상대하기는 쉬운데 저희 팀에서 이제 팔을 맡고 있는 여기 분이 원래 제가 선봉이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선봉을 나가서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아, 예. 해가지고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그 옛말에 자식 믿을 자식 하나 없다고. 아. 제가 사실 되게 궁금했었던 게 저희 중계석에서도 저게 뭔가 궁금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최고 엄마. 여기는 최고 아빠. 아, 귀한 자식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의미예요? 구박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희가 많이 뭐라 하고 아~ 이제 저희가 이제 키우는 입장. 아, 약간 자식 같은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어쨌든 1세트 때 아, 인터뷰 그냥 바로 넘기세요. 아, 네. 아니, 넘기셔도 상관없습니다. 넘기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MVP는 최성진 선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식 잘 키웠습니다. 아, 예. 아. 귀한 자식으로서 오늘 MVP 받게 되셨는데 왜 MVP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제가 또 뭐 저희 팀 때문이죠. 사실상 이 역사가 이렇게 조금 멋진 역할을 하거든요. 솔직히 막 때리고 이런 거 네. 다 똑같이 다 잘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오늘 MVP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일단 저번에는 황금선 선수가 MVP였었죠? 네. 이번에는 또 역사 받았고 심성 선수가 받으면 브레인으로서 거의 뭐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G15사는 강력하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아 2대0이 아니라 2대1, 2대1. 네. 되게 완벽하지는 않나 봐요, 팀이. 아니, 제가 오늘 진짜 혼났습니다. 저 좀 전에 경기하다가요. 네. 와, 한 번 딱 졌거든요. 와, 저 무덤으로 묻힐 것 같아요. 많이 냈는데요? 와, 저 진짜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거기서 좀 버프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 MVP까지 온 것 같고. 아, 그렇습니다. 네. 심사선 왜 방금 왜 짜증내신 거예요? 아니, 저희가 2대1로 이겼을 때 한 세트씩 따인 게 다 형이 선봉 나갔을 때 진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최성진 선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봉으로 나오실 예정이 있으신가요? 나가죠. 남자 아닙니까? 이분 여자예요? 여맨 여자예요? 아, 예. 그러면 제가 이 선봉을 좀 고려하면서 네. 약간 심리 싸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황금성 선수가 오늘 그 팬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 주시부산 팬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네. 아! 심성호 선수 팬이에요? 그러면 네. 심성호 선수가 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정어린 한 말씀 꼭 한번 해주세요. 다 여성분이에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넘어야 되잖아요. 고마워요. 정말 좋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승리하신 주시부산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시부산 멋진 승리 축하드리고요. 네, 이제 뭐 자료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자, 추회장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아! 1세트 때는 박진 선수가 정말 저렇게 잘 줬어요. 공격 넣고 싶은 거 다 넣고 상대방 난이 타이밍 맞춰서 딱딱 횡이동으로 저항해주고 심지어 막 빙결지로 둘 다 올려버리고 슈퍼세이브 했거든요. 네. 하지만 진짜 GC 부산의 패전의 원인은 박진우가 아닌 최성진의 선봉이었다. 그렇습니다. 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적은 내부에 있어요. 항상 네. 그렇습니다. 네. 인터뷰하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친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쵸. 그리고 암살자가 어떠냐. 약하지만 태그 매치에는 충분히
약하다. 네, 약하기 때문에. 그게 약하다는 얘기인데요, 그거는. 아, 이러면 상혁이 약하다는 거죠. 상혁이 때 안타자 아이뎁스도 가슴이 떨릴 것 같습니다. 사실 지시부산 팀의 구성 자체가 전부 다 암살자를 상대하기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암살자에 대한 대처가 잘 안 된다면 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1세트에 나왔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 해준 게 2, 3세트에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선수들이 또 서로 선봉에 나가서 네. 네, 뭔가 또 보여주고 싶은 욕심 선수로서 다 있네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마시기 바랍니다. 팀 지토리입니다. 지토링은 저희가 오프닝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가장 오래된 태그매치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호흡 자체가 완벽합니다. 그래서 개막전 경기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오늘 제대로 된 상대 만났어요. 위너를 상대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이 팀을 평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또 첫 번째 매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굉장히 약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기존 태그매치를 오래 했던 선수들도 이렇게 대회에서 그 좋은 성적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변화해야 됩니다. 개발을 해야 되고. 네, 오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승리로 직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팀업뿐만 아니라 개인 기량까지도 오르면 충분히 끌어내야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를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팀 역시 박수만 주시기 바랍니다. 팀 위너입니다. 김재학 회사께서 말씀해주신 그대로죠. 개개인의 기량만으로 따져놓고 봤을 때는 이 위너팀의 상대에 힘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거기에다가 태그에 딱 걸맞는 그런 팀 호흡까지 경주해서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리의 맛을 봤잖아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팀이. 그렇죠. 또 기공사도 약간 애매하던 평이 있었는데 어제 보이던 기공사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말 네. 딜은 이렇게 넣는 거지라는 느낌을 딱 보여준 게 기공사의 절대 화력이었어요. 네. 개인기만 가지고 결코 태그매치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경기에 나왔어. 하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 태그매치에서 개인기량을 섞는 믹스하는 야 이게 내면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MVP를 저희가 중계진도 투표하고 기자단도 투표를 하는데 많이 갈렸어요, 위너팀은. 그래서 그러니까 개개인의 실력들이 다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 잘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네. 자, 그럼 이제 약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네요. 네. 자, 오늘 경기에서 과연 어떤 경기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될 것인지 가장 기대되는 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위너입니다. 네. 자, 윤정호가 아, 진짜 하여튼 난임을 잇는 거. 아, 이거는 진짜 그렇죠. 오늘도 CP가 있었네요. 변경이 있군요. 참치를 바꾸는군요. 오창준 네. 선수가 눈검사에서 네. 역사로 변경해서 CP를 다시 한번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유일하게 CP를 사용한 팀이죠. 가장 많이 사용한 팀이죠. 네. 뛰는 거 첫 경기 때는 사용해봤자였는데 네. 굉장히 또 많이 바꾸는 팀인데 오늘 어떤 생각을 깔고 한번 지토링 팀을 상대로 역사를 가져가는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기공사 기권사 역사, 뭐 린과 역사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플레이하고 있는 약권 이어구 선수고요. 상부레츠 예. 오, 위너라는 이름에 걸맞는 오늘 다 89대 11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토링 팀도 역시 상위권 그리고 위너 팀 역시 상위권이기 때문에 상위권에서 누구 하나는 중위권으로 밀어내려가는 그런 드림이 나올 거예요. 예. 그래도 94대 6 이렇게는 안 나오네요. 네. 그나마 두 자리는 지켰습니다. 네. 지토링이 또 첫 번째, 또 개그는 또 개그의 룰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싱글이면 싱글이고요. 사실 역사와 전통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높게 또 평가를 해주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싱글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블레이드 앤 소울 리그가 좀 열렸었기 때문에 눈이 가는 건 사실 위너팀이기는 해요. 그런 네. 부분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회에서 그럼 제가 보기에는 싱글도 마찬가지인 게 뭐 그냥 공방에서 플레이 이렇게 하시는 거랑 또 대회 여기 와서 하는 것도 뭐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태그매치가 또 시작되면 또 여기서 뭔가 또 업그레이드가 될 거야. 돼야만 하고요. 온라인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리는 선수가 현장에 왔을 때 본선에서 뭐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네. 개인전을 잘한다고 해서 태그에서 또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게 연결되는 그런 것도 또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전 다시 뭐 또 황금성도 지금 대회는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솔직히 그 뭐 게시판 보니까 황금성 MVP도 엄청 많았어요. 이거 황금성이다. 네. 네. 그만큼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각자의 개인 기량에 그래서 모두가 출중한 선수들이 나와야 되는 건 일단 기본인 거고요. 너무나도 기본인 거고 얼마나 많은 연습들을 통해서 난입이라든가 교체하는 타이밍을 잘 맞춰 줄 것이냐. 그래서 팀 내 심성 선수처럼 브레인이 한 선수가 있으면 정말 팀원들 입장에서 든든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브레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그 뭐
뭐 두 명이 길을 갖고 세 명이 그래도 선생님이 하나 있다고 이렇게 다 리더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이 무관. 그렇습니다. 네. 제대로 된 머리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뭐 사방팔방 다 흩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네. 말 그대로 난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막 가는 거죠. 막 교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팀플 경기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오더를 내리는 선수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오더를 내리는 선수가 틀린 오더를 내리더라도 사실 따라줘야 돼요. 아,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난입을 안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따라주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아 그럼요. 네. 아주 오더를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정치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 안 들어갔냐. 일단 들어가 네.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내부 분열까지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팀워크의 근간을 이루는 오더를 잘 따르는 거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네, 그렇죠. 네. 거기 근데 순식간이거든요. 생각이라 조금이나 하다 보면 타이밍 놓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한 명의 오더에 바로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아까 전에 뭐 난입 타이밍 0.1초만 늦어도 바로 캐치 나가는 게 불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명령 떨어졌다 그러면 바로 교체 뭐 난이 누르고 보는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 준비가 조금 네, 늦어지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이제 바로 여러분께 오늘 두 번째 경기 지토링과 이제 위너의 대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그 매치는 계속해서 저희가 일요일마다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싱글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네, 열리는 싱글도 태그 매치에 나오는 선수들 이름 있는 선수들이 거의 다 출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요일은 또 그렇게 재밌게 즐기시고 또 싱글도 재밌게 즐기시면 이 연결 관계 그리고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들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시간 저희가 가질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 선수들이 올해 그 작년 가을 이후에 저희 OGN에서 제일 한번 실력 발휘해볼 기회를 각 교회에서 칼을 갈고 있었거든요. 딱 네. 이제 한 번에 싱글과 태그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네, 팀전으로 갔을 때 이 팀이 센 건 맞지만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정말 센 건 누구냐라는 궁금함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게 이제 싱글 매치의 재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네. 이제 시작이 되고 네. 지난 지금 예, 네, 10분 지났죠. 예, 지금 보니까 딱 네, 예매 성공했다는 분도 뒤에 계시고 아, 예. 아, 지금 다 매진 됐나요? 다 매진이군요. 바로 계시니까 또 가까이 있으니까 얘기하기 예, 편하네요. 바로 매진이. 네. 10분밖에 안 지난 10분이면 네. 충분하죠. 우리 그 개막전 1분. 네. 네, 1분. 1초 컷. 저는 네. 정말 다행인 게 여기 일하러 오기 때문에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는 건 정말 다행이네요. 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 자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입장은 가능한데 여기, 네. 여기 딴 사람이 앉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아, 문제예요. 굉장하네요. 그거는. 표정이 굉장히 완전해지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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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뭐, 하겠습니다. 저희 오더를 따라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예매도 오더 내려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뭐 예매도 어렵습니다만. 네. 또 뭔 취업을이죠? 네. 사파 뭐라고 써있던 네. 것 같은데요? 사파 김이퐁? 뭐죠? 네, 잘 모르겠네요. 김신겸이었었나요? 네. 자 일단 네, 아무튼 뭐 저희도 공감할 네. 수 있는 좀 알아들을 만한 내용 있으시면 뭐 중요한 취업프린 저희 바로 뒤에서 올려주셔 네. 하는데 뭔지도 모르 못 알아먹는 그런 내용도 나서 좀 예 좀 좀 네. 풀어주시면 기회 되는 대로 저희가 또 방송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그 권혁우 선수가 지금 예. 클래스를 교체를 했다라는 점이 네. 조금 의외예요. 링검사면 네.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굳이 바꿔야 될 이유가 있었나 싶기는 한데 아마 그 윤정호 선수 어느 정도 좀 몰아주기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좌날개 우날개를 확실하게 좀 올려주고 윤정호 선수의 타이밍을 제대로 재서 딜로 상대방 녹일 수 있는 타이밍을 확실하게 벌어주겠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일단 저 쪽에 지토링 팀에 있는 권사를 견제할 네. 만한 클래스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그 권사를 견제하면서도 어느 정도 단단한 역할을 하는 데에는 그나마 네. 역사가 좀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실제로도 어떻게 될지는 네. 그렇죠. 또 괜히 포인트만 썼다가 그냥 하던 대로 리나지 이것들 모르는 거예요. 이게 위너 입장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도 이 포인트 CP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거 체크를 해봤을 때는 아마 이번 경기에 굉장히 큰 기대 그리고 더 이상의 패배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각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토링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겠죠. 네. 네. 아니 이거 쓸 거 써야죠. 필요하다면 그것도 안 쓰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지시부산만큼의 네, 네임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토링 팀도 은은하게 온라인상에서는 굉장히 또 역사와 실력을 자랑하는 팀이기 때문에 역시 약보 지 않고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조합으로 한번 변경을 네. 시도했다 이런 것 같아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1세트입니다. 양 팀의 대결 경기 함께 보시죠.
네, 자 이제 경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권영우 선수와 차우빈 선수 기권사가 마주쳤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역사가 뭐 그렇게 압박감을 느낄 만한 상황은 잘 안 올 것 같아요. 네. 좀 맞고 시작하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탈출기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차우빈 선수로서도 그렇게 뭐 부담 없고요. 네. 그래서 항상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양팀이나 한 번 올 수 있어서 이두 선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원하게! 여기서 이제 데미지를 어느 정도 받기는 하겠지만 한번 여기서 2연탄을 그만 맞아야죠. 예, 예. 탈출기까지 빼내면서 데미지를 더 주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네, 자 반격. 자 이제 광풍 돌면서 서서히 대치전 만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캐치 실패. 이렇게 되면 가난한 한단이 이렇게 되죠. 어쩔 수 없이 만난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권용우 선수 캐치 실수한 건 좀 커요. 네, 경기를 비등비등하게 끌고 가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확 길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5점도 교체하죠. 네, 이제 김신현 선수가 아까만큼 그 데미지 주면서 배 갚아줘야 됩니다. 와, 피 잘 뻗고요. 탈출기. 근데 오히려 역공. 자 일단 힐 넣으면서 방어를 올려놔서 데미지는 덜 받긴 했지만 김신호 선수도 시작이 좋진 않아요. 네. 네. 차우빈 선수의 전략은 탈출기가 돌아오는 타이밍까지 최대한 벌어서 몇 초 안 남았기 때문에 2, 30초를 더 버티고 교체 타이밍, 교체 포인트를 사용하지 거의 사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아주 많이 많았어요. 너무 버티기 쉽지 않거든요. 네. 네. 바로 난입 들어왔죠. 바로 빠지는 판단 현명했어요. 네. 자 서로 난입 교체. 난공 이후에 데미지 편하게 주겠다는 심사는 역이용해서 난입을 난입으로 받아치고 네, 고정 선수 탈출 한번 쓰자마자 어쩔 수 없이 그냥 바로 들어와버린 거죠. 상대방도 난입이 들어왔을 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걸 바로 판단한 거예요. 자, 권영우 선수와 김병우 선수의 대결인데요. 역사가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죠. 같은 광풍이긴 하지만 역사는 맞아서 내력이 차고 저런 식으로 바로 놓고 올라갑니다. 이동산 내력 회복이라는 숙제가 있어요. 자, 캐치 성공. 네. 데미지 줄 것처럼 하면서 압박만 넣고 탈출기 끊죠. 됐죠. 자, 윤정으로 바꿨습니다. 자, 기공사 대 권사전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네. 자, 붙어야죠. 저, 박경민 선수. 좋아요. 움직임 좋아요. 네. 계속 자, 돌려서 괴롭혀줘야 되고, 산살태 들어가면 그리고, 굉장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네. 박경민 선수가 지금 두 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데미지를 받지 않았고, 네. 오히려 시간을 벌어주면서 포인트 네. 아꼈고요. 그러니까 바로, 역으로 난, 아. 그래도 이 정도면 네. 차우빈 선수도 할 거 잘 해줬고, 네. 이제 박경민 선수가 데미지 그 더 이상 받으면 안 돼. 이제 쫓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공격기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윤정호의 짜증의 플레이, 이거 당하면 안 됩니다. 원조리! 윤정호는 계속 동상 붙이면서 거리 벌려줘야 돼요. 네, 탈출 빠졌고요. 윤정호 선수 자체가 지금 1대1에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네. 데미지 교체, 아, 예. 막아. 이 선수 들어가지는 데 있으면 아프죠. 빨리 나와야 됩니다. 네. 저 안에 저렇게 들어오고 왜? 괜히 바꿨다 하니 나오죠, 이러면. 자, 결빙공 혹은, 어렵고 쓰면서 어쨌든 버텨내줘야 됩니다. 아, 공격기에 기절을 넣고 충격. 아, 윤정호! 이게 데미지에서 차이가 나니 어쩔 수 없이 들어오면 네. 공주 콤보 넣으면 뭐합니까? 이번에 네. 공주에서 그렇게 지상이 세진 않아요. 윤정호 끝내버릴 수 있다! 저게 지상이었다면 끝낼 수 있었겠지만 공주는 올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벌 들어갔어요. 그래도 굉장히 불리한 타이밍이었었기 때문에 역사가 바로 들어와서 도와주는 모습이었었고 역사 자체도 차이가 별로 없다 보니까 바로 교체 포인트가 있는 김신경을 바로 바꿔준 거죠. 네. 자 이제 김신경 선수는 역사 권영우 선수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 벌어줘야 돼요. 허리가 네. 아파서 벌어줘야 돼요. 빨리 불러내면 그만큼 팀이 유명해질 수 있어요. 잠차! 인간사 이거죠! 반대로 김병우 선수 지금 거의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들어와서 나는... 오, 김지겸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자, 난입 포인트는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 네, 아, 서로 많이 소멸했어요. 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예, 윤종 선수 체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거 함부로 교체가 안 됩니다. 야, 윤종은 사실 전장 네. 이탈이라고 많이 해주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상 1대2에요. 네. 네. 3분 기다렸다가 지금 포인트 하나 따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계속 4개 하면서 체력을 채울 수밖에 사실 답이 없고, 번역부만 생각을 해주고 있는데, 1대를 이렇게 해주면 완전 이득이죠. 네. 4m라는 사거리 최대한 네. 활용해서 탈출이 있습니다. 선수 급할 것 같습니다. 천천히 건드려 윤종호 선수. 윤종호? 결빙공이라던가 최대한 생명력 회복할 수 있는 기술. 그렇죠. 또다 부어가면서 김신겸의 난입을 이용해서 체력을 또 채워주면서 이득을 취합니다. 어디로? 김신겸. 김신겸 탐이 봐야 돼요. 결빙공까지 있기 때문에. 네. 아 이거 비켜. 결빙공 결빙공 대박 터졌어. 너무 건드렸어요. 와. 너 결빙공 노린다는 거 알고 있었어야 했는데. 너 왜 나왔니? 비켜로 나왔다. 오연배기로 너무 건드렸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은 난이 포인트가 지금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체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이거는 반대로 팀에는 최대한 비행지 많이 넣어줘야 돼요. 신경이 탈출기 빼낼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교체 치는 거죠. 자, 탈출기 공짜로 뽑아내고 이렇게 되면 네. 차우빈 선수
슛은 위기입니다. 네. 자, 발이 안 올거든요. 해련장도 온이에요, 윤정호. 쭉 공부 한번 뜨는 순간 혹은 저런 식으로 활. 자, 유성우 씨 맞는 순간 야, 정말 아프거든요. 치고 가지만 탈출기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쉽겠어요.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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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아 이게 좀 아쉬운 소비가 돼버리고 말았죠. 네, 빛으로 왔다가 핏 다 빠지고 죽었습니다. 네. 자 이제 권영 선수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정수는 개시에요. 땡기고! 오, 비구름이 하늘만을 네. 캐치! 이거 잠시만 뺏내야 돼요! 이게 일단 상대가 탈출기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1대1로 네. 권영우가 만약에 상대방 난입 없는 시간을 잡아내면 이거 경기를 더 지켜볼 수 있어요. 네,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네, 줄 수 있어요! 자, 권영우 여기서 슈퍼 세이브 가야 됩니다! 네. 충분히 자, 가능해요! 내려놓고! 아, 권영우 일로 가시면 좋죠? 비상경을 풀었어요. 중요한 거는 아군에서 과연 누가 탈출기 이 타이밍을 재해서 상대방 잡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줬을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50초 안에 누군가 한 명 끝장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난이 기다릴 수 없고 전면전으로 가야 돼요. 네, 유리한 건 이렇게 되면 차우빈 선수도 탈출기 한번 있다는 점을 최대한 이용을 해주겠죠. 이렇게 가서 지토링의 편이에요. 네. 두 명이 생명을 회복하는 것과 한 명이 회복하는 건 원면이 다릅니다. 어,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소리티컬 참가제! 그렇죠. 한 초만 버티면 난입이 3개가 됩니다. 네. 자, 30초 안에 어떻게 끝내고 싶을 거예요, 내려놓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탈출기 네. 돌아왔으니까. 공격도 하지만, 아, 너무 소극적이에요. 공격하고 싶은데, 네. 탈출기 맞으면 아프니까. 거기다 차우빈 선수도 어쨌든 추가적으로 난입을 통해서 체력을 회복시켜줄 수 있다는 장점을 최대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간 모습이었죠. 자 이제 박경민 선수가 박경민 선수를 얼마나 견제하시느냐. 네. 그렇죠. 아가기 바로 뒷길에! 근데 잡아가지고! 캐치! 놓쳤고요. 네. 아직은 아니에요. 대략 포인트! 하나씩 네. 한번 됐기 때문에 포인트 회복했습니다. 네. 자 이러면 또 역전되는 점점 지토링 팀에게 네. 승리가 기울어 가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시간도 뛰고 네. 짤짤이 위주로 넣으면서 한번 박경민! 들어와라 이거야.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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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는 순간 네. 저렇게 행이동 돌고 빠져버리면 답답합니다. 네. 네. 어떻게 만들어놨나 하는 포인트인데. 자 이제 난이 그냥 다 날려버렸고 권영우 선수 나올 수 없죠. 네. 지토링 팀 서서히 경기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김진겸. 그러나 김진겸. 아. 네. 자 이제 참치 남았습니다. 발평에 혼자서는 튼튼한 네. 역사도 네. 그냥 뭐 구기덩이일 네. 뿐이죠. 네. 하지만 슈퍼세이브 이런 대로 오는 거예요. 사실 어제 김수환 선수의 플레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를 해보면 뭐 모르게 모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불굴 사용어도 만들었지만 네. 아직 탈출 광풍이 있으니까 급하게 갈 것 없이 천천히. 네. 제주현 출신이거든요. 네. 이런 어려운 공격이 됐습니다. 지토링은 1분 때까지만 버텨주면 또 난입이 생깁니다. 네. 자, 앞으로 50초 정도. 네. 그러니까 사실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짜가 아, 그렇죠.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실수 있으면 빨간다. 박경민 선수도 공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쉴 수 네. 있습니다. 공짜로. 이렇게 되면 난입까지도 네. 가지고 있는 박경민이에요. 아, 지금 그렇게, 어이가 그럴 때! 이렇게 살 때! 급성 이후에 발표를 돌릴 건 무서우니까 공짜로 탈출이 있었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발표 통틀었네요. 와. 판정 피해랑 이런 거 없다! 그 전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괜히 또 괜히 계속 끌고 가다가 1대1 싸움에서 뭐 데미지 피해랑 부족되면 또 모른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난이 포인트 찰 때마다 또 들어가지고 확실하게 마무리 지었던 거. 어쨌든 태그 매치는 한 명이 다운이 되는 순간은 순간부터 굉장히 많이 기울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세이브가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든가 검사라든가 이런 직업군을 내려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네. 기본사나. 자, 태그매치에 경험이 많다고 하는 이 지토링. 와, 확실히 1세트 아주 무난하게 잡아냈어요. 네, 개인 기량에서는 밀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팀워크를 통해서 이것도 이겨내는 모습. 이렇게 되면 위너팀 CP까지 다시 한번 사용하면서 큰 그림 그려봤는데 아, 영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CP 네. 져준 거 같아. CP만 쓰면 이렇게 되네요. 아직 경기 끝난 건 그렇죠. 아닙니다만. 첫 번째 세트만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슬슬 그런 냄새가 날 수도 있는 상황까지는 마련이 됐습니다. 볼까요? 네. 권영우 선수가 사실 초반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네. 서로 비슷한 모습 나왔는데 박경민 선수가 적의 난입 유도 그리고 데미지 최소한으로 받으면서도 헬기 다 해줬어요. 또. 시간 많이 벌었거든요. 그렇죠. 박경민 선수뿐만 아니라 윤정우 선수도 이번에는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만 아,
다른 팀원들이 그만큼 좀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 특히 김신경 선수가 좀 부진한 모습이었어요. 네. 네. 윤정호 선수가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체력 쫙 한번 채우고 나서 여기 이 장면이죠. 너무 건드렸어요. 네. 건들면 땡큐거든요. 신빈데 거의 3분의 2피를 받는. 근데 응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열받겠어요. 열받으니까 바로 다운까지 시켜버리는 네.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거 빨대 꽂으러 왔거든요. 완전 지장에서 오늘 다 쪽쪽 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국경민 선수 데미지 충분히 주고 상태 이상 연결해가면서 마무리. 네. 자, 이렇게 점수가 1대0으로 보신 것 같이 지터링이 앞서고 있는가. 오늘 두 번째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떨지 가겠습니다. 양 팀의 대결 경기 보시죠. 네, 경기가 속히 됐어요. 시대가 너무 빨리 됐어요. 네. 네. 굉장히 급하게 됐고, 일단 난입과 교체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사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후반부터 극한의 화력 대결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네. 윤종호 선수가 나와가지고 지금 대포 많이 넣어줬거든요. 지금 이번 경기에서 사실 포인트가 되고 있는 선수는 몇 명이냐? 박경민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박경민 선수가 뭔가, 그러니까 권법으로 따지면 탱권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상대방을 계속해서 흘려주면서 시간도 벌어주고 데미지를 이런 식으로 늘 수 있을 때 계속해서 넣어주다 보니까는 현장감 데미지 주면서 자신이 받는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아군에게 그 유리한 그림을 만들 수 있도록 서서히 흐름을 끌어오고 있어요. 그냥 권사가 아니라 뭐 태극권사 이런 느낌이에요. 잘 흘립니다. 이런 느낌으로요. 또 흘려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데미지 누적을 시키고요. 계속 유리하게 야근하는 거예요. 아프지는 않은데 맞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너무 아파. 네. 자, 반격! 반격! 지금 실수였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0점일 뿐이고요. 네. 자, 다시 꽤 많이 썼어요. 네. 전방 데미지는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역사가 아직 탈출기가 있고 박경민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를 잡힌다고 네. 커질 수 있어요.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난입을 통해서 한번 세이빙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기회 들어가죠. 네. 저 안에 있어도 아프게 때려줄 수 있습니다. 네. 권영철이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좀 비슷합니다만 김신경도 빠진 상태입니다. 자, 태풍 돌아줄 때 오팽이도 돌려서 저항하고 탁탁탁탁! 여기서 철공여권 들어가는 가지만 탈출기 사용. 이렇게 되면 교체에 슬슬 노력하죠.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리검사 대 기공사 대결. 네, 반면도 있고요. 이거 상성이 좋지 않아요. 권영철 선수 들어는 왔는데 이거 너무 데미지 받았죠. 네. 윤정호 선수가 계속 경상을 걸면 걸수록 김병우 선수가 내력 회복하는 게 굉장히 편해지기 때문에 민검사를 상대로 좋지는 않아요. 자, 대체! 자, 띄우고요.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키려고 난입할 때 사용했습니다. 만난입으로 세이빙을. 윤정호. 피를 만들어냅니다. 피를 만들어내. 죽일 것 같으면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죠. 네. 경기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자, 권영 선수 나왔고 다시 한번 김정민 선수와 맞붙게 되었죠. 당겨보는데 끌어오기 잘 막았는데 눈치 싸움 서로 대치전인 상태에서 다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권사가 좀 더 유리하거든요. 자, 뒤고요. 보통 야금야금 계속 괴롭혀주고 있어요. 열받을 거예요. 그러다가 돌면 돼요. 다시 한번 받아서 저항 돌리면서 뒤쪽 계속해서 횡이동 넣어주고 있는 모습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거기다가 이제 탈출기인 거 눈치챘거든요. 그렇죠.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탈출기도 아예 없고요. 또 돌고 저항 분신 계속 생겨요. 캐치 성공. 이렇게 되면은 탈출기 김신우 선수 나오자마자 소화될 수도 있어요. 너무 공격기 많이 받고 있거든요. 반대 몇 공 한번 펼쳐보는 재야죠. 네, 큰 무리하지 않고 자동으로 바로 맞추죠. 깨알같이 버프 넣으면서도 공중 콤보 다 가져갔고 버프 넣고 들어갑니다. 박경민 선수 자 기회 만들어주면 제 반피 박경민 선수 두 명 상대로 지금 데미지 잘 버텨주고 있고요. 자, 윤종은 나왔고요. 조금씩 돌면서 저항이 잘 쓰고 있죠. 자, 난전 상태인데 생명력이 다른 건 김신경이요. 자, 서로 1대1 하지만 각자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원래 상태로 만나야 돼요. 행동 돌면서 잘 때리네요. 김신경 선수 데미지 엄청 주고 있죠. 공중 콤보 가져가고요. 자, 근거리 원거리 올 수 있는 상태 이상이 다 넣어가면서 지금 극대했죠. 자, 링검사 저항이 있으면서 다가올 때 기다렸다가 갑작스럽게 훅 들어가면서 교체로 돌아갑니다.
1세트 부진했던 김진겸 잘 싸워주고 교대. 일단 정확하게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이제는 사실 어렵고 뛰어넘는 한 번도 달라붙지 못해요. 계속 동상 놓친다고 하더라도 링검사는 바람개비만 돌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윤동 선수 지금 떼어놓기 힘들거든요. 저런 식으로 바람개비 계속 돌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상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나 뭐 함부로 다시 뭐 김신겸이라든가 권혁우를 내보내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집이 나나있기 때문에 앞길을 불탄 판단하다가 안 들어와? 그럼 번개배기하고 쏟아붓고 있죠. 화상 입히고 유성치 떨어뜨리고 듣고 그러기 여기서 올려배기 이후에 공주 콤보 넣을 때 김신겸 선수 나올 수도 있어요. 옆에 둬야 됩니다. 나와! 안 나온다면 윤정호를 잡아내겠다. 네! 오연타 안 나와! 계속 괴롭힐 거야. 나가! 자, 윤종호를 믿고 있는 마음으로 김식현 선수 아무래도 탈출 하나가 남아있다는 걸 끝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그래나 윤종호 대박! 애매할 때마다 생명을 회복해주는 결빙고. 근데 물론 촬영은 쳤습니다만 이게 장기전으로 흘러갔을 때 피해량과는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살아있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닌가요? 윤종호 지금 데미지 많이 넣어놨어요. 많이 넣어놨어요. 그렇죠. 양쪽 다 생명력 회복 시켜줄 수 있는 기관사는 있기는 하지만 윤종호 선수가 화력으로 계속 공격을 넣고 있고 저 링검사를 드립을 해요. 이거 들어오든가 바꾸든가 해야 돼요. 야, 유성치 때문에 계속 누적 데미지 받다가 하면서 급하게 넣고 있거든요. 거기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탈출기 기절을 풀어버리면서 빠졌고 이러면 김신경 선수 들어가면 있어요. 김신경 타이밍 보겠죠. 박경민 선수 많이 아프거든요. 네. 들어가고 싶은데 포인트가 없어요. 권혁우 넣어놓고 권혁우 지금 이건 정말 센스 좋았어요. 빠지기도 어렵습니다. 빠지기도 어렵습니다. 포인트 다 썼죠? 힐 넣어주고 공주 콤보 박경민을 아직까지 이 와중에도 살아남고 있어요. 저희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그래서 마무리 시켜놔. 나름으로 마무리 시켜놔. 탈출기 박경민을 살아내면 슈퍼 세이브. 박경민 이게 좀비지. 좀비야. 앞으로 30초만 더 버텨주면 모릅니다. 네, 진짜 생명혁명에서 뒤처지고 있지만 나림이 마무리가 됐지만 이 정도만 버텨준 건 정말 대박이고요. 정말 아까웠어요. 네, 아까 전에 윤정호 선수가 채워놓은 체력 때문에 저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만약 차범민 선수 차범민 선수가 계속해서 버텨주면서 어쨌든 피해를 끝까지 어떻게든 흘러가면 이것도 피해를 보긴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윤정호 선수가 데미지 많이 주긴 했는데 김병우 선수도 은근 많이 그렇죠. 자 일단 3분이 되길 기다리는 권영우 선수의 그 팀을 노려서 협력권을 기절넣고 탈출 후반했죠. 자 이제 난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토링 다소 힘든 경기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눈 앞에서 대놓고 저렇게 힘들어. 붙어 들어올 수밖에 없어. 이거 없으니까 그냥 때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자 이제는 난입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건 위너 팀이에요. 하지만 저 노렸죠. 난입 포인트는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중이 약간 차가봤습니다. 차가봤고요. 네. 이게 만약에 차빈 선수가 여기서 권혁우만 잡아내면 택주 성공 이렇게 하면 목격이 기회를 열어주고 처음이 그래도 굉장히 좋아요. 네. 피 제일 많은 친구로 바꿔줍니다 지금요. 아직 권혁우 선수가 난입이 있기 때문에 금방 잡아낼 수 있죠. 자 이번에 경기 3-1 너무나도 힘들어졌습니다. 전원생존 민호 힘들죠. 자 이렇게 되면 역사를 가져간 이유가 슬슬 보이는 것 같아요. 든든하게 팀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공격기를 여기서 뚫어서 지켜야 된다. 나 살때 들어오자 끝나버렸. 탈출기 없을 때 빨리 잡아야 돼. 3초 안에 잡아낼 수 있다는 금상 차원이 있지만 자 이런 안 좋죠. 이렇게 되면 다시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탈출기를 본인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탈출 한번 끌어가서 저런 식으로 자신에게 힐 넣으면서 다시 한번 대기서 따라 붙고요. 김신겸은 굳이 무리하지 않아도 어차피 난입 포인트 하나씩이 전부 다 생긴다라는 점 최대한 이용할 거고요. 네. 30초만 버티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3-1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상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20초 안에 무조건 여기서 급하게 들어가면 바뀔 수 있으니까 돌아가면 한 대로 좋았어. 김경을 마무리 시켜줘야 돼요. 여기가 데미지를 잡혔어요. 흠기로 깨알같이 마무리 싣고 싶죠. 마무리 지금 또 제법 김경은 진짜 많이 잡혔다. 거의 다 잡았는데 괜찮아. 포인트 추가. 오히려 역으로 오히려 구원자가 죽지 않아요. 야 끝대고 과연 세트 아직 안 끝났다.
어이구 파울의 버튼 네. 정말 끈질깁니다. 아 나오리 네. 전경기다 주고받거니 주고받거니요. 야 정말 김명우 선수와 박경윤 선수의 이 수비적인 축구 플레이를 봤을 때 지기는 했지만 정말 잘했어요. 거기다가 박경민 선수 초중반부터 계속해서 물론 죽긴 했습니다만 보여줬었던 진짜 슈퍼 플레이가 엄청났거든요. 네. 혼자 얼마나 오래 버틴 거지. 그리고 스스로 계속 채우고 버텨주고 반격 돌리고 저항 돌고 막 시간 벌고. 하지만 네. 물론 패배를 했습니다만 네. 칭찬 안 할 수는 없어요. 아 그렇죠. 아 그럼 박경민부터 먼저 중통을 끊어버리는 게 끝도 운영 방식이죠. 그렇죠. 이럴 때 키플레이부터 없애버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주영은 다시 보도록 할까요? 안전 상황일 때 윤정우 선수가 저렇게 또 핵 생명력 대량 회복해주면서 네. 장기전의 기반 마련해줬어요. 너무나 명이 치니까 이게 보다 변수 통제가 안 되거든요. 빛 쫙 치죠. 아, 윤정우 네. 잡으려면 정말 마음 먹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잘못 쳤다가 채우고 쭉쭉 차버리게 되면 얼마나 이게 멘탈이 쪼개지거든요. 아, 1대1에 서로 막 서로 그 노려보고 있는데서도 치는데요. 네. 맞아본 줄 알았더니 뭐 다시 살아난다. 이러는 그만큼 무서울 게 없죠. 오늘 유정 입장에서 제발 난입해줘. 난입해줘의 느낌도 싶거든요. 네. 아, 유성지로 데미지 정말 많이 줬어요. 네. 아, 정말 약간 모자랐고요. 네. 계속 살죠. 아직도 살아있어. 아직도 살아있어. 하지만 역시 머리스에서 매진 시작하면서 경기가 기울고 있고 나인 개수 차이만 하더라도 1대1로 바꾸고 나면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아 그렇죠. 한 명을 먼저 제거하는 게 그만큼 또 뭐든 복구가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1대1 경기 마치는 가운데 파이널 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대결 과연 최종 승자는 어디일지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양팀 모두 사위권이기 때문에 서로 노려볼만 하다는 거 이제 눈치챘고 여기서 승부를 가르면 돼요. 누가 진짜 사위권에 올라갈 자격이 있는가 한번 보면 됩니다. 네. 자, 역전 없이 가고 있죠. 피가 빠집니다. 초반 선공전에서는 차우민 선수가 살짝 이기는 모습. 권효 선수가 역사 가져간 만큼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죠. 네. 거리 벌리면서 했다면 힘들 수 있거든요. 네, 거리 벌리면서 계속해서 데미지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을 해야죠. 차우민도요. 자, 대치 상태에 있을 때 차우민 선수는 다운을 걸만한 기술을 좀 찾아봐야 돼요. 네, 땡겨! 다시 한번 장악하겠고 나니 이러면 만나립 나와줘야 돼요. 오, 그냥 맞는 거 보고 있으니까. 자, 만나립 나온 상태에 대해서 네. 아군에게는 도움 막 깔아주고 대치 파동을 밀어내서 차우민 데미지 이런 쪽으로 줬죠. 철력열권을 데미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양쪽 다 한 번씩 주고받았습니다. 네. 이러면 뭐 맞았다고 억울해할 필요 없죠. 주고받았으니 받았으니까요. 네, 한 번 더 계속. 하지만 여기서 이후에 장기전 봤을 때 역사가 조금 더 할 게 많거든요. 자 난입으로 다시 한번 기회 보는데 탈출이 빼내죠. 자 이제 역사 슬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아프게 하고 들어가면 또 그것도 안 좋아요. 자 들어가 줘야죠. 이렇게 욕심내면 안 되고 여기서 공격 기회 잡아줘야 됩니다. 유조 선수 공격 공주 콤보 깔끔하게 놓쳤죠. 난입 들어왔을 때 얼음꽃 저렇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시간 갑니다 난입 들어와가지고 얼음꽃 쳐주고 들어가는 거 정말 약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윤정호가 자 이제 동파 시간 최대한 번 다음에 급할 거 없죠. 천천히 뿅 하고 쏘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기공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뭐 데미지다 이야기들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시간 계속해서 벌어주고 해주는 모습. 야 이 시간 발기용으로도 기공 꽤나 괜찮겠다는 생각 계속 들게 그렇죠. 네, 드네요. 너무 쳐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겪은 게 있으니까 이제 안 건드리죠. 그렇죠. 코너. 현재 이제 상성상으로는 김민호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네. 뭐 동상에서 어쩌면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붙어 때리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데미지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고 번개 배기가 빠진 링검사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거든요. 네. 천천히 드리블하면서 데미지 맞대미지 주면. 네, 화내자요. 싸움이네요 이거. 자 여기서 흡수를 할 것이냐 아니냐. 풀었죠. 굉장히 좋아요. 이러면 공중 콤보 가져가 다시 올려서 난입으로 특공을 잡는 틈을 타서 귀신같이 권무로 돌진.
굉장히 좋았습니다. 난입 좋은 난입이었어요. 자, 회오리 둘러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데미지를 주고는 있지만 윤정우 선수도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10초 남았다는 거. 이탈과 탈출 같이 곁들이면 괜찮죠? 네. 자, 마지막 나가기 전에! 마지막! 결빙 곧. 자, 이제 3초, 네. 2초, 1초 들어갑니다. 평소로 가죠. 기절 놓고 가죠. 아, 오히려 지금 김신경 선수가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캐치하는 걸 보고 김신경 나오자마자! 처음인 굉장히 6초. 김신경. 와. 이거 나 피치하면서 상대편 때리면 이거 자신에게는 힐 놓고 상대방에게는 데미지 놓고. 네. 이런. 자, 대치 상태 이러면 차우빈 선수 나오자마자 기분 안 좋아요. 다시 데미지 넣어주고 싶은데. 네. 아, 그 난이로 호락호락하게 두지 않죠. 회오리 둘러주고 데미지 이제. 네. 어쨌든 결국 버티지 못하고 박정민 선수를 불러냅니다. 네. 더 버텼다가는 가장 중요한 거 이제는 차우빈 선수가 나왔을 때. 아, 이거 좀 볼게요. 자, 오늘 한번 더 볼까요? 찍고! 계속 기절 바라봐야 되고. 박경민 선수, 자, 두 명 다 나왔는데 기절 다 넣었어요. 네. 오늘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얼려. 얼음 풀리자마자 캐치해주고 난이까지도 허무하게 사용해도 빼냈는데. 자, 이제 박경민 선수 동시에 있는 적에게는 할 거 없어요. 교체하죠. 결빙공 자꾸 너무 건드려주는데요. 원래 선수들 잘 안 건들거든요. 네. 알기 때문에 안 건드는데 바람개비로 두 번 긁어줬어요. 네. 내가 물약 바른 것도 아니고 그냥 원할 때마다 피를 쭉쭉 빨아요 그냥. 네. 김변호 선수 소가 있을까? 네. 등 가려우실까봐 살살 또 두 번 긁어줬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차우빈 선수 다시 결국 불러냈고요. 교체 이제 한 명도 없습니다. 지토링 팀은 난입밖에 없고 난입으로 어떻게든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난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 결국에는 체력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네, 반대로 윤정우 선수 이렇게 다시 들어가세요. 윤정우의 체력을 빼는 의미가 없어요. 또 채우니까 윤정우 선수를 데려온 이유가 바로 이거죠. 네. 말씀드렸었던 교체가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체력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차우빈 선수는 이제 중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결국 맞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도망치다가 때려야죠. 그러니까 왜 맞는 수밖에 없어요. 때려야죠. 그래서 때려야죠. 그래서 난입 들어와서 때리려고 하는 건데. 네. 맞으면 난입으로 김신겸 입장에서는 공격하는 것처럼 페이크만 넣고 쫄아서 난입 나오면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해요. 네. 김신겸 너무 아파요. 네. 너무 아파요. 못 들어와요. 난입 포인트 없고 교체 안 되고. 자, 그러면 알아서 체력을 막. 박경민 선수도 물론 잘하지만 김신경 선수의 이 2번 3대 했을 때는 힘들어요. 네. 자, 그래도 부딪히는 거 현란하게 가져가주고 있어요. 김신경 선수 다시 한번 6기에 만 이후에 합쳐도 때리면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추가 데미지까지 주겠다라는 거죠. 이 시즌 최고의 딜러 하면 역시 기공사 빼놓을 수 없거든요. 네. 김변호 혼자서 활약하는 데는 흥미가 있습니다. 네. 자, 권영우 선수 정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대1 상황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좀 봐야죠. 일단 그 다음에 생각해야 돼요. 자, 탈출 일단 차가 천천히만 한번 가보고 권영우 선수 급할 것 같아요. 이러면 1분 되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네. 40초, 45초만 버티면 난입 포인트 하나 씻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난입해서 점사로 잡아만 내도 경기는 마무리된다고 봐야죠. 아, 시간 잘 보네요. 답답해요. 네. 흑공마저도 지금 빗나가 버렸고 권영우 선수 탈출기를 그냥 위험하지도 않은데 막 써도 돼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한 번씩 더 도끼를 뱉고요. 자, 시간아 가라. 저거 버리고 구독차기 파괴 막 넣어드리죠. 권영우 선수 마지막에 좀 신난 듯한 느낌의 플레이가 네. 나왔습니다. 그 마살처. 네. 김변호가 또 전이가 상실되죠, 이 정도면.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끝내자. 완전히 본 스윙을 하면서 마무리였습니다. 역사하면 또 평파 그리고 격파 콤보가 짐이죠. 네. 위에서 아래로 고기 다진 듯이.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스텝스쿨 1위 1로 역전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첫 번째 경기와 두 번째 경기 전부 다 블러스타오리라도 계속 흘러가겠네요. 네. 아, 좀 아쉬워하는 듯한 얼굴이죠. 분명히 해볼 만한 그런 전력이고 본인들도 그렇게 느끼고 첫 번째 세트 때 좋은 모습 보여줬었는데
아, 두 번째 경기부터는 확실히 역사, 말씀해주신 대로 역사의 플레이가 굉장히 단단함에 상징으로서 작용을 했고, 특히 윤정호. 아, 윤정호는 뭐 오늘 엄청난 모습 보여줬습니다. 나는 그냥 딜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벌 줄 알고 체력 채우면서 계속해서 본인의 역할 할 수 있는 시간 쭉 벌어줄 수 있는 그 느낌 계속 보여줬어요. 네. 이거 진짜 엄청 끌었습니다. 네. 자, 역사가 나와서 저런 식으로 장악을 해주고 네. 적의 공격을 끊어주는 플레이. 그리고 김시현 선수도 지금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네. 어마어마하게 했죠. 급사포. 이거 오늘 이번 경기는 아마 MVP가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아~ 어떤 선수가 MVP가 될지 알 수 없어요. 네, 기공사분들도 이걸 보면서 진짜 기공사 너무하다 그런 소리 하셨을 거예요. 네. 쫙. 데미지가 어마어마했어요. 사실 권사 유저분들 입장에서 박현민의 플레이에 환호를 많이 하셨을 네. 거고 기공사도 엄청났고 기권사도 대단했고요. 지토링 팀이 승리했더라면 박현민 선수에게 당연히 MVP가 쓸 정도로 굉장히 잘해줬는데 네. 역시 권영우 선수를 필두로 한 안정적인 플레이에 밀려버렸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2대1로 고시마가 리더가 승리를 거두면서 1패 이후에 오늘 경기도 그렇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1패 이후에 이 연승 달립니다. 그럼 이제 잠시 후에 오늘의 마지막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아이뎁스와 스왑, 스왑과 아이뎁스의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마지막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내 몸속은 하루 종일 촉촉해야 하니까 같이 불러볼래요? 이 수분 리듬.